방 안은 창문이 있는 자리도 책장으로 막혀 마치 녹음실처럼 밀폐돼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저녁에 퇴근해 가 문 열면서 아 지옥의 문 또 들어가야 되나. A씨는 이곳에서 남편 64살 B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제가 12시 오면 1시 늦으면 2시에 잠을 자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보통 심하게 할 때는 훨씬 아침 한 7시 새벽이 될 때까지 저를 술을 마셔가면서 저를 때리면서. 이혼을 위해 녹음했던 녹취에는 끔찍한 폭행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피멍이 들도록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1998년 폭력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정신병원에 두세 달 있다 퇴원한 뒤 폭행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노예처럼 살아온 A씨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경찰에 고소했고 남편 B씨가 구속됐습니다. 반복해서 그런 학대를 당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남편 B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수십 년간에 걸친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구속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 기간이 길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